국수 만들기 챔피언전. 오늘 날씨 정말 좋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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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복돌아, 너희들 어디를 그리 급히 가는 거니? 어디 가는 건데? 정정아, 아직 소식 못 들었나 보구나. 국수 만들기 챔피언전 보러 가는 거야. 오, 그래, 그게 뭔데? 오늘 키키와 묘묘가 국수 만들기 대결을 펼칠 거거든. 둘 중 한 명을 국수 대장으로 뽑는데. 우와, 나도 갈래. 같이 가자. 서둘러, 대결이 곧 시작할 거야. 덩드러덩덩.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수 만들기 챔피언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참가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은 키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쪽은 묘묘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꼭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일 처음 경합 요리는 라면입니다. 경합 시작! 라면이라면 자신 있지. 먼저 고기로 육수를 내고 이제 면을 만들어야겠네. 밀가루를 넣고 물을 넣고 골고루 반죽해주면 반죽 완성! 오물오물 조물조물 반죽을 주무르자. 우와, 키키 정말 대단하다. 오, 그런데 묘묘는 뭐가 잘 안 되나 봐. 아이고, 큰일 났네. 라면 전혀 못하겠네. 아, 어쩌면 좋아. 예? 라면 만들기 신공을 보여주지. 어잇. 오물, 조물. 아, 반죽은 너무 어려워. 호잇. 면을 옆으로 끊어졌네. 한 번 더. 아이고, 또 끊겼네. 면발 투척. 이렇게 안 되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맛 좋은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두 선수도 음식을 다 만들었군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두 선수가 만든 음식의 맛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냄새 좋고 정말 맛있어요. 우와, 키키, 내가 만든 라면 정말 맛있다. 만점 줄게. 묘묘, 내가 만든 라면은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매긴 점수를 종합해본 결과 첫 번째 대결의 우승자는 바로 키키입니다. 예! 모두들 감사합니다. 다음 대결은 반드시 이겨야 해. 두 번째 경합 요리는 바로 스파게티입니다. 시작! 비장의 무기를 보여주지. 색깔도 이쁘고 영양도 좋은 당근면을 만들어야지.
야채를 좀 넣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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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도 넣고 완성! 우와, 키키가 만든 게 당근면인가? 정말 예쁘다. 우와, 저것 좀 봐봐. 뮤뮤가 엄청나게 큰 기계를 가지고 있어. 나의 비장의 무기를 보시라. 마법의 국수 제조기. 마카로니 나가신다. 시금치 면도 뽑을 수 있지롱. 나비면도 조금 만들고 그리고 맛 좋은 새우. 예! 내가 제일 잘하는 스파게티가 완성됐어요. 시간이 다 되었어요. 우와, 키키와 뮤뮤가 만든 스파게티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두 선수가 만든 음식의 맛을 보고 점수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뮤뮤가 만든 스파게티 정말 맛있다. 키키 것도 먹어봐야지. 키키야, 맛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번 스파게티는 뮤뮤에게 점수를 주겠어요. 그럼 두 번째 경합의 승자는 바로 뮤뮤입니다. 오예, 잘됐다. 내가 이겼어. 흥,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세 번째 경합은 엄청 큰 그릇에 국수 만들기입니다. 엄청 큰 그릇에 국수라. 어떻게 만들지? 아, 뮤뮤, 우리 같이 만들어보는 게 어때? 좋아, 좋아. 하지만 엄청 큰 그릇에 국수라 큰 솥 하나 못 만드는 우리가 어떻게 옮기지? 아, 바로 그거야. 친구들한테 도움을 청하면 돼. 안녕, 내가 왔지롱. 나도 왔단다. 우와. 싱크대를 옮겨줄게. 힘이 센 나도 도와줄게. 큰 솥은 내가 맡을게. 에이. 그렇담 물은 내가 채워줄게요. 국수, 달걀, 소고기는 내가 옮길게. 다 됐다. 이제 국수를 삶을 수 있겠어. 면을 삶으면 계란면, 한 번 더 삶으면 토마토면. 우와, 계란 완성! 그리고 소고기! 우와, 냄새 좋고! 국수 완성! 우와,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국수군요. 이번 경합에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요리를 했어요. 이로써 여러분 둘을 모두 다 국수 대왕으로 임명합니다. 오예, 잘됐다. 야채 듬뿍 만두, 소파 납작 만두피.
햄버거 요리사. 헬로, 모두들 안녕하세요. 저는 햄버거 요리사 키키랍니다. 저는 햄버거 요리사 묘묘예요.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것은 바로 햄버거 만들기 대회랍니다. 완전 기대되고 멋진 대회겠다. 대회 빨리 하자.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어. 좋아. 그럼 햄버거 만들기 곧 시작할게. 햄버거 만드는 도구를 아주 많이 준비했지롱. 도마, 프라이팬, 불판, 칼, 뒤집개, 모양 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오븐과 화덕. 먼저 빵을 만들어야지. 완성. 그 다음엔 빵을 오븐에 넣고 구워야겠지? 맞아. 빵을 오븐에 넣으면 조금 있다 향긋한 빵이 되어 나올 거야. 우와, 빵이 정말 먹음직스럽네. 우와, 향긋한 냄새. 빵 냄새를 따라 여기까지 왔어. 키키랑 묘묘가 햄버거 만들기 대결을 펼치고 있어. 곧 있으면 햄버거가 완성될 거야. 묘묘야,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좀만 더 힘내. 알았어, 속도를 낼 테니 좀만 기다려. 이제 소고기 패티를 만들어야겠다. 패티를 구울게. 굽자. 굽자. 야채를 넣어야지. 야채는 우리 몸에 유익한 거야. 이제 높이 쌓아야지. 생야채 위에 소고기 패티, 그 위에 계란, 마지막으로 빵을 덮으면 오케이! 햄버거 완성! 우와, 유미 진짜 빨리 만들었네. 나 침까지 나왔어.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먼저 채소를 씻어야지. 어? 키키는 뭘 만드는 거지? 키키는 아직 준비도 다 안 했나 봐. 모두들 걱정 마. 난 아주 특별한 걸 만들 거야. 그래서 준비 작업이 약간 긴 거야. 먼저 아주 큰 빵을 만들어야지. 빵 완성! 빵을 오븐에 넣고 오예! 빵이 다 구워졌다. 색깔이 구미를 더 당기게 만들지 않니? 우와, 키키가 만든 빵 정말 아름답다. 우와, 우와, 당장이라도 먹고 싶어. 나도. 나는 아주 큰, 정말 큰 햄버거를 만들 거야.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건 모두 다 넣어줄 수 있어. 그럼 나는 소시지를 넣어줘. 나는 치즈. 좋아, 문제없어.
소고기 패티를 아직 안 구웠잖아. 알려줘서 고마워. 바로 만들게. 자,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 이제 큰 햄버거만 싸우면 되겠다. 우와, 높다. 그래도 더 높이 쌓을 거야. 우와, 이 햄버거 정말 높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먹니? 그러니까 내 입은 이렇게 작은데. 나도 궁금하네. 아이, 큰일이다. 햄버거가 중심을 못 잡아서 무너지려고 해. 에이, 도망가자. 잡았다. 안 무너졌네. 아하, 코끼리 씨가 잡아준 거였군요. 코끼리 씨, 고마워요. 아하, 별 말씀을. 근데 키키, 왜 이렇게 큰 햄버거를 만들었나요? 내가 같이 먹어줘야겠어요. 코끼리 아저씨, 마침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 다 같이 맛있는 햄버거를 먹어봐요. 네, 네, 좋아요. 어서 먹어요. 셰프 햄버거 만들죠. 동글동글 빵 반으로 잘라 지글지글 패티 구워 구워 야채 넣고 소스 뿌리죠. 맛있는 햄버거 나왔어요. 맛있는 햄버거 나왔어요. 친구들, 우리 같이 햄버거 만들어 볼까? 꼬마 셰프 햄버거 만들죠. 동글동글 빵 반으로 잘라 지글지글 패티 구워 구워 맛있고 달콤한 도넛. 도넛이 정말 맛있네요. 여기는 키키 뮤묘의 도넛 가게예요. 가게 안에는 어떤 맛난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넛 셰프 키키예요. 저는 도넛 셰프 뮤묘예요.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도넛을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 도넛 가게에 어서 오세요. 마침 아기 토끼가 지나가고 있네요. 우와, 맛있는 냄새. 이게 무슨 냄새지? 우리는 도넛을 만들고 있답니다. 뭘 먹고 싶나요? 우와, 잘 됐네요. 어떤 맛들이 있나요? 초콜릿 맛, 바나나 맛, 과일 맛이 있어요. 어떤 걸 드릴까요? 초콜릿 맛으로 하나 주세요. 네. 계란을 깨뜨려 섞어 섞어 반죽을 밀어서 원을 만들죠. 동그란 동그란 도너츠 한 개 두 개 오븐에 구워요.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만들어진답니다. 도넛이 오븐 속에서 달달하게 구워지고 있네요. 아기 토끼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와, 다 구워졌어요. 이제 초콜릿 소스 바르기. 사탕가루도 좀 뿌리고 여기도 싹, 저기도 싹. 아기 토끼가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이제 먹을게요. 도넛
도넛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아, 속상해 말아요.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쉬고 있던 하마도 달콤한 냄새를 따라 키키 뮤뮤의 도넛 가게에 왔군요. 아, 달콤한 냄새. 내 입은 아주 크답니다. 갖가지 과일을 쌓아서 초대형 도넛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달콤한 딸기잼을 바르고 이제 과일을 올려놔야겠어요. 딸기, 앵두, 그 위에 사탕가루. 정말 맛있어 보여요. 하마의 도넛은 아기 토끼 도넛보다 훨씬 크네요. 도넛이 완성됐어요. 어서 먹어요. 네네. 정말 맛있어요. 하마가 입을 벌려 도넛을 먹으려고 할 때 우와,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요. 어? 이건 누구 그림자지? 에? 아, 기린이었군요. 모두들 안녕하세요. 저에게도 도넛을 만들어주세요. 하지만 제 목은 너무 길어서 못 먹으면 어쩌죠? 어떻게 하면 기린도 먹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 아, 맞다! 방법이 떠올랐어! 도넛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높이 높이 쌓아놓는 거야. 좋은 생각이야. 시작하자, 기린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를 따라 함께 만들자. 나를 따라 같이 만들자. 계란을 깨뜨려 섞어 섞어 반죽을 밀어서 원을 만들죠. 동그란 동그란 도너츠 한 개, 두 개 오븐에 구워요. 우와, 벌써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네. 어서 이것들을 포개어놓자. 우와, 계속 높아지네요. 좀만 더요. 파이팅, 파이팅. 정말 잘 됐어요. 기린이 드디어 먹었네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우리가 만든 도넛 맛있었나요? 물론이죠. 정말 맛있었어요. 최고 맛있었어요. 좋아요. 저희 도넛 가게에 또 오세요. 나를 따라 함께 만들자. 나를 따라 같이 만들자. 계란을 깨뜨려 섞어 섞어 반죽을 밀어서 원을 만들자.